안녕하세요. 저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서인석입니다. 저희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산업수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공통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2학년부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정보보안과 중 하나를 진행하여 교육과정을 받게 됩니다. 이 중 정보보안과는 인공지능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공동아리 활동을 통해 AI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얻은 성과물을 2022 AI 엑스포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는 2학년 문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여기 테스트 어토노머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율주행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한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미니카가 자동으로 자기가 직접 이제 장애물을 피해서 달려가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인베디드 실력이 살짝 부족해서 이제 그런 미니카 쪽에는 이제 손을 못 댔고, 그 전에 이제 사전 작업으로 로드뷰에서 이제 오브젝트들을 디텍션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로드뷰, 이제 도로 길거리에서 객체들을 뭐 자동차면 자동차, 트럭이면 트럭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연 영상도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뭐 트럭이면 트럭, 버스면 버스 이런 식으로 어떤 객체들이 이렇게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동아리 전 부장을 맡았던 이재하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클래스버라는 프로젝트인데요. 홈쇼핑에서 보면 이런 특정한 옷 같은 물건을 따라다니고 클로즈업하고 클로즈다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감독님의 인력이 극도로 필요한데, 이 간단한 작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카메라가 움직이지도, 그 다음에 박싱도 쳐져 있지 않지만, 이런 특정한 클래스인 보트를 갖다 대면 보트의 위치를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인베디드로 보내고, 인베디드에서 모터를 제어해서 카메라가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서 개발을 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줌인 버튼을 누르면 줌인 상태에서도 잘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인공지능 전공 동아리 모집 부장 하트라입니다. 저희는 AI NFT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프로젝트의 목표는 겐이라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하여서 NFT를 자동으로 만들어 판매를 하여 자동화된 수익 창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겐보다 보다 성능이 발전된 DC 겐이라는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미지 생성까지밖에 시연을 못하였지만, 추후에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서 NFT를 자동으로 민팅을 하여 판매해서 자동화된 수익 창출까지 한번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은 DC 겐이라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이미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대략 5초에 한 이렇게 9개의 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였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